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3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절한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대웅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여러 가지 극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한해 남은 그 한 해 기간 동안도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려가는 남은 한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 아래에서 이 말씀 따라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듣는 그런 다섯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언제 처음 들으셨나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분반 공부를 할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걸 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라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영적 교훈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이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중등부 수련회 때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연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옥신각신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아브라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악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하지 않고 거지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연극을 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어서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땅 가운데 남아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도와야 된다, 윤리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는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물으니까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영적 교훈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영적 교훈, 윤리적 교훈을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들으려고 하는 영적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동일한 말씀인데도 다르게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진의가 뭘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 가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9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명을 소개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한 명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왕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관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색 옷에 관련되는 그 색깔을 띠는 곤충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염색을 했던 겁니다. 그 곤충이 자색 옷을 가지고 자색 색깔을 띤 곤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한 수공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임금만 입을 수 있는 옷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자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운 배옷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수입품입니다. 근데 고운 배옷을 왜 입냐 하면 배옷은 주로 내의를 입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을 한 옷을 속에다 입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990원에 대형마트에서 두세 벌 사는 내의가 아니라 수입해서 브랜드가 있는 수입을 한 옷인데 겉에 입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입을 정도로 굉장한 부자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만찬의 삶, 잔치의 삶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부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어떤 사람일까요? 전혀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때 당시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굉장히 성공한 사람, 포브스 잡지에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지금도 이런 사람이 부러워서 워너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사람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한명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완전히 상반된 사람 한 명을 소개하는데 이때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문 말씀 보시면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랍니다. 피부병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부병을 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매우 멀리해야 될 사람이겠죠. 그런가 하면 그의 대문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자기 발로 걸어서 부잣집에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 부잣집에 던져놓았습니다. 수동태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지금은 여러분 상을 닦을 때 뭐로 닦죠? 행주나 요즘은 물티슈가 많아가지고 물티슈로도 닦죠. 그때 당시에는 상을 치우기 위해서는 빵을 굽게 되면 빵의 딱딱한 부분을 잘라내어서 그걸로 이렇게 닦고 버렸습니다. 그거라도 먹기 위해서 지금 부잣집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걸로 배불리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모습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가 와서 온 동네 돌아다니는 개가 와서 자기의 아픈 부분을 핥고 있는데 그 개를 물리치지도 못하는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이런 사람이 매일 방문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겠죠.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며 저주받은 사람이며 그 사람을
선뜻 도와주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했겠죠. 저주받은 사람이며 부정한 사람이며 신체적으로 장애를 지닌 사람이며 극도로 궁핍한 사람. 그 사람들 눈에서 봤어요. 유대인의 눈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이 도우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한명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어서 하시는 이야기시죠. 극도로 대비되는 이야기 두 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는 이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지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빈익빈, 부익부의 삶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잘 산다던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70% 이상이 흑인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요.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로 굉장히 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더 많은 시대로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특정 지역에서 나오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초원에서 생활하게 되면 대학 좋은 대학 가기 힘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중형교회나 대형교회이지, 중소교회,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를 느끼며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혀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서도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심정적으로 동경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두 가지의 대조적인 사람의 모습들을 그려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모습을 보시면 잘 알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면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두 명을 대조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두 명을 설명합니다. 이두 명이 이 땅에 살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 전혀 대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되었지만은 이두 명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인간의 실존의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꽃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을 해도 꽃으로도 죽음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삶의 자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삶의 마지막 사실, 이땅 가운데서 마지막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거지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거지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천사들이 에스코트여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식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자 아브라함 품에 식사하는 잔치자리, 마지막 잔치자리에 이 거지는 들어갔고 그런가 하면 이 부자는 어땠다고 되어 있죠? 거지는 장사도 못 지냈는데 이 사람은 장사했는데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그 부자가 했던 장례식장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좋은 대학교의 특급 장례식장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대통령이랑 굉장히 높은 사람이 화환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와서 조곡을 연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의 모습이었지, 그 결과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는 음부로 내려가서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이야기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완전히 대조적인 두 인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와 설교하는 게좀 달라서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본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러면 나사로가 천국 갔기 때문에 나사로가 주인공처럼 느낄 때가 많은데요. 실제 이 비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아홉 절이 전부 다 부자와 아브라함 간의 논쟁 이야기에 2라운드의 논쟁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영적 교훈을 전달하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그 2라운드의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부자가 저기 아브라함을 보고 난 다음에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저기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 나에게 적셔가지고 입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자가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여전히 자기 종이라 생각합니다. 나사로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사실 자기가 지상에서 살았을 때는 집 앞에 있을 때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도 안 베풀질 않았는데 이제 나사로를 베풀어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물 한 방울 가지고 입이 서늘하겠습니까? 그만큼 지옥이 고통, 음부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카톨릭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연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지옥에 가는데 그곳에서 형벌을 받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연옥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음부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 지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부자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지금 한 방울의 자비를 구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나사로는 지상에서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는 거고 부자는 밑에서는 굉장히 즐거웠으나 지금은 괴롭게 된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조건을 뽑으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상의 삶과 천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뭐냐 하면 2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재역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역전될 때가 있다. 그런데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재역전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자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심 교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편의 아내, 우리 집사람의 남편, 좋은 직업, 좋은 대학교 출신, 좋은 직장, 좋은 책, 좋은 차, 집,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정체성을 평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에만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바뀌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삶에 관계되는 범주가 그것으로 나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가치가 바뀌어서 천상에서 지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다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을 생각해 보고 오늘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 끝이 온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땅 가운데서 결정하는 그 결정들 아무 결정이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끝이 분명한 사람은 그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결정들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요즘 설교를 이렇게 다른 분의 설교들도 많이 듣는데 저는 지옥 심판 이야기하는 걸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 믿으시죠? 예, 동일한 반응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믿으십니까? 그럼 예 그랬는데요, 아멘 그랬는데 요즘 지옥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조용하셔요. 카톨릭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프란체스코 교황이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지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이단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해왔습니다. 별로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점차점차 개신교 안에서도 지옥은 없다는 이야기가 점차점차 많이 들려옵니다. 2005년도에 미국에 랍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7천명, 8천명, 만명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가 책을 써서 지옥은 없다라는 겁니다. 점차점차 우리 안에서도 그 의식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끝이 희미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마지막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의 자리가 그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건 사랑이죠. 왜 그렇게 사랑하셨나? 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불목과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과 정의가 없는 사랑은 타락한 우리들에게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의 음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이 땅이 우리가 다가 아니고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다른 가치로 역전될 때가 있고 한번 역전되면 다시는 역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끝은 분명하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끝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끝에 비해서 오늘을 결정하며 끝에 대해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을 결정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거 결정하는데 죽음 생각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신과 믿음의 소위 말하는 그 기백,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을 이야기하다 보면 손해볼 때 있고 체면 상할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저도 이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 너무너무 생활이 힘들 것 같다, 너무너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분의 카톡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의 카톡의 문구에 밑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와 나의 죽음, 나의 끝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기점이 될 만한 결정을 내리실 때 끝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천상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치를 지상의 것으로 팔아먹지 마시고 천상의 가치로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 속에 안정감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상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끝이 분명하셔서 모든 순간순간 살아갈 때 믿음의 안정감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역전될 수 없다는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자비를 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해서 속을 뻔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말씀 때문에 아니라 누가 정말 살아가서 정말 직접 이야기해 주면 정말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어쩌면 나도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미리 좀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자의 그 호소에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누가 나사로가 살아가서 듣는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 이거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30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좋은 말씀인 것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진짜 누가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누가 살아가서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히려 더 예수를 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될 거니까 나에게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의 관점의 이야기들, 사실은 저도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 7년 정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다녔는데요, 그때 했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체험을 주셔가지고 기적을 주시면 제가 소위 전도사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 꼭 부자가 하는 기도의 제목과 굉장히 비슷한 간구와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효과적이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효과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과 천상이 완전히 역전될 때가 있다. 근데 그 역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듣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역전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좋은 예가 아니지만 만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소위 유명했던 소천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셔서 천국 정말 있다, 지옥 정말 있다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선조 중에 누가 나타나서 진짜 지옥 있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주님은 성경은 노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정말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체험, 특별한 믿음을 주시면, 특별한 경험을 주시면 내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 있냐면 좋은 경험들, 특별한 체험들이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특별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동일한 특별한 체험 때문에가 아니라 그 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 믿고 끝까지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삼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나사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정말 바리새인들이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을 했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내 경험을 가지고는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믿는 자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과 사후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땅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준엄한 경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탕자 이야기 비유를 들었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의 제일 마지막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들에게, 창기와 세리들에게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미 벌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치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너희는 이 영혼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영혼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도전을 하셨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16장 14절을 보시면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고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영혼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높이 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자리가 바뀐 거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영원한 자리에서 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 섬겨서 하나님을 다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이 말씀의 내용은 알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했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보다, 영혼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더 높이 두고 이 땅 가운데서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역전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도전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두렵던지요. 매번 전도사 때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정말 무릎 꿇고 앉아, 실제적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성경을 무릎에 대놓고 펑펑 울어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요, 처음에는 말씀 아래에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말씀을 분석해 나갑니다. 말씀 옆에 있다가, 이제는 말씀 꼭대기 위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그게 바른 태도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고, 그 말씀을 네가 정말 영원한 천국의 끝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진리들을 알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좀 공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벌써 끝이 확정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혹시 다른 말씀의 권위보다 내 경험, 내가 뭐 해봤는데 라떼 이야기로 가지고 그게 너무 더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를 두게 하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와 욕망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 욕망을 보이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잘 알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조심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밑줄은 많이 그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 성경의 밑줄이 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핵심은 코람문도, 세상 앞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뭘까요? 내 몸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밥한 그릇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베풀 수 있고, 그런 행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실함으로 하자.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생색 다 내고 공치사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알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든데 교회에 와서 요즘 자꾸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서 죽음 이야기하고 제물로 친구 사라 그래요.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사람을,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주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마음을 품고 한 명에게 정말 진실하고 행함으로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나 해볼 대로 해봤거든요,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열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같이 엉망인 사람들을 주님께 사랑하셔서 새 생명 주셨고 끝도 이미 정해주셨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다 말씀에 뿌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 비유처럼 우리가 뿌리다 보면 옥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거두실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의 연속의 말씀, 전체는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잔치입니다. 계속해서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마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찾아서 마을에 잔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돌아와서 집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천국의 친구들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잔치에 들어가는 끝이 준비되었느냐? 그렇다면 이땅 가운데서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 주길 바란다. 그게 잔치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잔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을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 안에서 무릎을 꿇기보다는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받고 이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른 자리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